조자마트. 누님한테 말 걸고 갑시다. 말 걸어도 호감도가 오르더라고. 누님! 누님 문 잠겨있네. 내가 열을거야. 나 친할거든. 항상 비가 오면 정말 시끄럽다. 별일 없군. 누님 3칸? 아, 우리 5칸을 했었어야 되는데. 바칠 것 좀 바치고. 이 사람 참 좋아. 알아서. 어, 풀렸다. 어, 이거 드워프 왜 안 받쳐져? 한번 받쳐서 그런가? 똑같은 건가? 어? 스타 후르츠 씨앗. 여름에 심는다. 13일 동안 자란다. 스타 후르츠가 뭐요? 이거 심으면 26일날 나오네. 28일날 끝이니까 2일 정도인데. 계속 자라는 열매 같은 건가 혹시? 내년에 심어야 되나? 이게 심으면 딱 나왔을 때 한 번만 뽑는 게 있고 계속 뽑는 게 있거든요? 이 암 한 번 뽑는 거야? 그러면은 해도 되겠다. 계속 뽑히는 건 적혀 있어? 그럼 오늘 심어야겠는데, 비 오는 날? 오늘은 광산 패스해야겠어. 오늘 심어, 몇 개야? 10개였나? 한 개인가? 이거 한 개인가? 스타우르츠, 별과일. 오늘 심어. 겨우 한 개요? 뭐 이렇게 조금이야? 아, 나 되게 많이 준 줄 알았네. 항상 갔다가 귀가하면서 심자고? 좋은 생각이야. 많은 동선을 매우 낭비했죠? 12시 12시 10분 어차피 집에 걸어와야 되니까. 낚시하러 가야 돼. 광산 낚시. 광산 비낚시. 하루 날 잡아서 창고 정리하자고요? 누가 좀 정리 좀 해줘. 20층. 여기선 뭐가 잡힐까? 바다보다 더 나을라나? 녹조류? 흰조류? 조류독감 걸릴 기세? 흰조류는 뭐야? 분명히 첫날 여기 꿀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 빨리 튀었어. 이 녀석 반항하는 거 보니까 좀 비싸 보이는데? 야, 이 녀석 봐라. 전설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 뭐야, 쑥치? 뭐죠, 쥐가 챙겼는데? 쑥치 먹었다. 곰치도 아니고. 뭐지, 숙취? 저거 잘 안 나오는 건데 운이 좋다고요? 아, 그래요?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숙취라고요?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귀신고기 나오면 번들용이야? 40층까지 내려가야 되나? 뭐 120층까지 있다면서요.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귀신곡이다. 뱃사람 이벤트 했네요. 근데 이거 낚시를 많이, 이거저거 많이 해야 낚시 레벨이 오르긴 해. 귀신곡이게 뭔데? 번들용? 오케이, 잘 됐다. 숙취 350원이야? 오, 비싸네. 근데 녹조류, 흰조류 저딴 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별로네. 밤이면 더 좋을라나? 그다 금이야. 원래 이런 건 다 금인가? 이런 애들은? 이거 더프 스크롤 1탄 필요 없는 거. 사실 2층에서 고스트피시 낚았으면 더 이상 낚을 필요 없다고? 그냥 업적용으로?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숙취랑? 하나는 팔고 하나는 업적하고 싶은데? 이렇게 꿀잼이에요. 재밌어. 제가 원래 보통 한 개만 잘 안 하는데 중독성이 좀 심해요. 상자도 먹어주시고. 귀신? 귀신인가 본데? 오케이, 귀신. 어? 공룡알! 말도 안 돼. 이거 박물관용이다. 공룡알 뭐야? 아니야, 지금 박물관에 기부하라고 나와있어. 공룡 부화 가능해? 정말? 뻥치지마. 박물관에 가라고 나와있는데? 군통? 박물관? 진짜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저 닭장 속에 넣어놔야 되나? 닭들이 있고 좀 고생을 좀 해줘야겠구만. 아, 닭장에 2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은 된다고? 정말? 에디슨이야? 하나만 더 낚자. 하나 강물관에 넣고 하나는 부화시키게. 뭐 농촌 살면 공룡 정도는 키워줘야. 귀농 아니겠습니까? 귀농? 귀하다 귀. 농사농. 귀한 농사꾼 아니야. 뭐 중국에는 뭐 그런 거 끌고 다닌다면서요. 그 뭐야, 알파카 같은 거. 애완동물. 공룡 농장. 공룡 안 키우는 것도 있냐고? 아, 그래? 다 당연히 키우는 건데 제가 좀 늦었네요. 와, 조자콜라 여기까지 침투했어. 미쳤네. 조자콜라가 요즘은 우루키오사우루스 타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트리케라톱스가 좋더라고요. 뿔도 있고 해서 초식이라 돈도 많이 안 들고. 그 우리 호식이랑 같이 그 볏짚단 같이 먹으면 되겠네. 아, 뭐야, 조자콜라만 나와 여기. 개쌤 다 이긴다. 티라논 타고 다닌다고? 티라논 다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 한 짝씩 없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초식 동물이 안전하죠. 이제 다 낚았나? 쓰레기밖에 안 나오네. 곡괭이 대신에 피카켈로 사우루스면 좋겠다고? 그건 뭐야? 그래? 그걸로 다 깰 수 있어? 바위 같은 거? 괜찮네. 구마레님 배부 상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떡하지? 8시라 내려가긴 글렀어. 그냥 낚시나 해. 여기서 볼장 다 본 것 같은데? 없네. 쓰레기만 나오네. 미끼만 있었어도 빨리 될 텐데. 벌써 2시네? 아까 12시였잖아. 야, 이거 시간이 뭐? 뭐 결혼 못할 것 같은데? 이틀 내내 풀로 이 게임 했는데 겨우 3칸이야 지금.
디비전 할 거 없다고 난리라고요? 디비전 할 거 없다고 하는 애들 거의 50시간은 넘었을 거야. 야, 50시간 있으면 됐지 무슨. 사람들이 뭐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 뭐 만렙 찍고 이제 뭐 다크존 파밍하고 그러면 한 50시간 넘었을 거 아니야.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게임 하나로 뻥 뽑으려고. 고급 디아블로라고? 디아블로 아직도 하잖아. 진짜 오래 한 게임 중에 하나는 와우밖에 없었어. MMORPG가 계속 패치가 되니까. 웬만한 게임들은 100시간 하면 할 게 없지. 안 나오네? 고기가 안 나와. 디아 400시간 했다고요? 와, 폐지 죽기 대왕이시네. 저는 디아블로 하다가 삶의 회의감이 느껴져서 그만뒀는데. 그 뭐죠? 빠르게 잡는 거? 빠르게 잡고 빠르게 리셋하는 거. 나 집에 가야겠다. 무슨 방인데? 암몬 방인가? 아기런. 아, 아기런 하다가 아기런을 막 하는데 아기런을 끝나면 뭘 할까 생각을 해봤거든. 그 아기런에서 좋은 템을 먹고 또 아기런을 더 빠른 속도로 아기런을 할 것 같아서 접었어요. 더 빠른 아기런을 할 것 같아가지고. 아, 의미가 좀 없는 것 같다는 현자 타임이 오면서. 아무래도 게임을 오래 하려면 사람과 사람이 그거 하는 그 뭐죠? PVP가 있어야 돼. 내가 저 심자. 어, 이거 빈 건 하나 있을 텐데. 어? 없어? 없네. 피피가 있어야 돼. 귀신 고기는 하나 팔고 하나는 번들용. 팔 거는 금으로 팔아. 그리고 쑥치도 번들용으로 있나? 벽돌같이 생긴 기괴한 생선. 앵무조개 껍질은 안 되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 12시 반. 어디 갔지, 호미? 호미 이름이 호에. 여기 비료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비료? 그래도 스타인데. 아, 나 심자 비료 먹죠. 노말 비료인데 어디였더라? 여기 공룡. 아, 공룡을 어떻게 하지? 뭐야? 귀신고기 83원밖에 안 해? 금인데? 완전 싸구려네. 번들용이네 그냥. 광어보다 싸냐? 업종용이네 진짜. 드디어 자랐나요? 아, 블루베리가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먹지 말고요. 지금부터 쉴 새 없이 수확을 시작하겠다. 몇 개야?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지. 좀 하나 남겨놔. 왜냐면 번들용이거든요. 나머지는 팔게요. 몇 개야? 111개. 금도 있어. 누님 블루베리 좋아하나? 또 누님 갖다 주고 싶네. 어? 누님 블루베리 좋아하나?
뭐라고? 잼으로 해야 돈이 된다고? 야 빼빼 일단 팔어. 잼 만들 게 없어요 지금. 그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 지금 없어. 잼으로 할게. 아, 통통이 살이 올랐다 얘. 물. 아 뭐야 인벤토리 풀이요? 잠깐만 공룡할 자리 딱 있다. 여기 공룡할 자리인데? 봐봐 공룡할 자리가 있어요. 어? 아닌가? 딱 공룡할 자리가 이렇게 돼있는데 뭐지? 안되네. 업그레이드 해야되나? 이거 업그레이드 얼마지? 내 마우스라고? 아 그래? 바쁘다 바빠. 자동화 시스템 구축해야 돼. 이거 안 돼. 머리 아파서 못 해. 최대한 심플하게 가야 돼. 멀티남 핫상 고용해야 돼. 자, 오늘 거기 가야 돼요. 공룡할 일단은 아 공룡을 어떻게 하지? 일단 바뀔까? 아니면 부화시킬까? 한 마리 더 하나 더 나오라는 보장이 없잖아. 마요네즈 기계 좀 하자고. 야 마요네즈 얼마 안 해. 100원밖에 안 해서. 일단은 블루베리 번들용으로 넣고 멜론 넣든가? 설탕 당근. 일단 물부터 넣자. 아이고 바빠 바빠 정신없어. 물 고추 번들. 고추랑 블루베리 가져가면 되죠? 그리고 공룡알은 아이고 부활을 시켜야 되나.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아 번들 봐도 찾아야 돼서 똑같아. 이거 모두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템 누르면은 번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모드. 왜 또 똥파리 소리가 나죠? 스프링쿨러 씨. 왜 스프링쿨러 저 블루베리 뽑았는데 왜 레벨업이 안 되죠? 아니야 지금 똥파리 소리 띵 소리 안 들리 안 들리세요? 파리 소리? 나만 들리나? 봐봐. 들린다니까 파리 소리. 벌 소린가? 안 들려요? 모기 소린 것 같아. 이 누르면 번들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번들이 여기. 그러니까 일일이 클릭해야 되니까. 어차피 찾는 건 똑같다. 멜론, 설탕, 뭐야 다섯 개씩 넣어야 돼? 엄청 넣어야 되네. 우리 그거나 합시다. 그거 강물고기 밤낚시 특수 귀신 보고 도루묵 이거나 하고. 물 다 줬죠? 스타프루프 물 안 줬다고? 어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스타프루프. 야 비료 여기 다 있었는데 어저께 밤이라서 안 보였네. 안 심어졌네. 아까워라. 귀신고기 업적하러 가고 앵무조개 여기다 다 넣고 오피먼트 이건 뭐지? 독성이 많은 광물이라고? 블루베리도 업적하고 조자는 마시고 독조를 마시고 멜론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다 넣고 토마토랑 고추 가져가야 된다고 했어. 붉은 버섯이랑 버섯 종류도 있으면 번들행이고요. 버섯, 살구버섯도 번들행이던가? 뭐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보고. 일반 버섯, 곰보버섯 있었어. 그 다음에 고추 하나. 그 다음에 다섯 개씩이었고, 보라버섯 하나 가져가고, 일반 버섯 식용이고, 살구버섯 하나, 파랑버섯? 아, 파랑버섯. 오케이. 됐죠? 고추, 고추 챙겼니? 고추 챙겼고, 토마토. 토마토 어딨지? 토마토. 토마토 공룡알 넣어두자고? 그래, 일단 부화시켜보자. 여기다 토마토. 됐구요. 아, 마요네즈 귀찮아. 요구르트 아줌마가 와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 편지도 와있네. 내 목이 사막에 떨어진 뼈조각처럼 타가오는구나. 이런 데에는 페일에일이 딱 특효약인데 말이야. 구할 수 있지. 그냥 보통 맥주 말고. 나는 페일에일이 필요해. 누구야? 팸? 팸이 누구야? 페일에일이는 무슨 맥주야, 무슨 지금 맥주가. 그런 게 안 되는데. 아, 장모님이구나, 장모님. 아, 장모님이네. 팸이 누군가 했더니. 장모님 하면 안 돼, 근데. 장모님 두 개거든요. 근데, 하. 어, 아이고, 누님한테 선물 줘야겠다, 멜론. 누님 선물 리셋됐네요. 지금 근데 내가 맥주를 못 만들어가지고. 누님은 금이야, 금멜론. 가자. 일단은 번들행으로 다 이게 넣어놓고, 누님한테 선물 주고, 광산이나 파야 되나? 2시 10분에 자야 되는데? 중독성 미쳤다. 버섯들로 약 제작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뭐 지어야 되죠. 뭐 좀 지어야 되는데. 장모님? 거스라 아는 사이야. 그는 꽤 좋은 사람이야. 심지어 내 생일 때 무료로 맥주를 줬다니까. 거스한테 재료 주면 뭐 만들어줄라나? 살롱 가가지고? 지금 12시라 열었을 텐데, 12시부터 12시까지라서. 어? 거스 어디 갔지? 누님 찾자. 누님 도서관 갔나 또? 도서관 간 듯? 알렉스. 새 신발을 구했어. 신던 거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기발한 편이 좋겠지만 누가 이 더러운 신발 신으라 하겠어. 그렇지? 뭐라고? 신발 버리러 가는 중. 누님! 누님님님님님! 어? 누님 없네? 어딨지? 여기 없으면 갈 데가 없는데, 누님. 아, 오늘 일요일이라 뭐 놀러 갔나? 일단 이거 앵무족에 바치고요. 누님 선물 줘야 되는데. 얘 알렉스 여기서 일하니? 뭐야, 얘 아이스크림 팔잖아? 에너지 100. 누가 이걸 싫어할까요? 자스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는데. 우리 집 앞에 숲에 애들이랑 소풍 갔을 거라고? 아, 그래요? 일단 그러면은 여기 번들 좀 하고 우리 집 가야겠다. 어! 누님! 누님 어디 가세요? 누님? 혹시 짓고 있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나는 장식들마다 어울리는 멋진 자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와서 우리 집 좀 꾸며줘. 누님, 제가 싱싱한 멜론 하나 가져왔습니다. 누님 이렇게 좀 좋아하신다면서요, 멜론을. 하나 드셔보세요. 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됐다. 괜찮네. 누님, 내일 또 드릴게. 와, 정말 좋아하는 거. 보석이랑 비슷하게 좋아하네, 그쵸? 나 뭐 하기로 했지?
번들해 번들. 매너 채팅해 주세요. 번들 번들. 말 걸었는데, 하나 남겨놨는데 그걸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바로 눌렀는데 억울하다. 아, 석영 챙기라는 게 그거였구나. 아, 안 챙겨놨는데 나중에 어차피 지금 풀로 완성 안 되니까 내일 또 와야겠네. 아, 나이스. 귀신고기 넣어놨지. 귀신고기 넣고요. 그 다음에 버섯 같은 버섯류 들어왔어. 아, 귀찮은데 그냥 한 번씩 다 한 번에 한 자리에 있지. 귀찮다. 곰보. 그 다음에 버섯. 이거는 10개나 되기 때문에 9개나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 주겠죠. 아, 9개 중에 5개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은 동굴당근은 구하기 쉬웠는데. 아, 9개 중에 5개만 구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좋은 거 주겠다, 그쵸? 아, 저게 더 쉬운데 어떻게 보면. 그렇고서 수정관 건축번들 노가다고. 난 다 구하는 중. 이거 모았다, 맞아. 아,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아, 짜증남. 토마토님 미리 넣었잖아. 장인번들이 오렌지. 뭐야, 이거 복숭아. 뭐 이렇게 많아. 옷감. 이 장인이 메인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렇게 좋지 않고. 아, 달걀. 큰 달걀 하얀색도 있네. 대형 염소조 오리알. 큰 우유. 우유도 아니고 큰 우유는 뭐야? 이거 이 작물은 좀 할만하네. 까비 아깝다. 블루베리 며칠마다 한 번씩 자라나? 3일에 한 번씩 자라려나? 3시 40분이라 가끔씩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나 그거 갖고 왔나요? 곡괭이랑? 3시 40분이니까 광산을 가는 게 좋겠어. 5층 정도는 뚫지 않을까? 12일에 한 번이라고요? 그럼 여름 내내 두 번밖에 못 하는데 작물 재배를. 그럼 완전 손해인데. 아, 맞다. 그거 닭장 업그레이드해서 공룡알 키워야지. 닭장 업그레이드 얼마인지 물어봐야겠다. 이 닭장 외양간 4마리. 이거는 말 같은 거 물 뿌리게 말고 사일로 지었고. 말 슬라임 키우기. 슬라임 이거다. 빅닭장 만원이야. 만원에 나무 400개 돌 150개면 할만한데. 지금 5700원 있으니까 낚시 좀만 하면. 그 블루베리 이번에 팔리 100개 팔리면 만원 됐을걸. 그럼 나무랑 돌 구하면 바로 되겠는데. 오늘 나무랑 돌 구합시다. 나무랑 돌 베는 걸로 오늘. 그러면은 닭장 8장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공룡알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인큐베이터가 생기니까요. 누님 여기서 뭐해요? 누님 여기도 오는구나. 여기 어디지? 마을회관 옆에 혼자서 뭐해? 공룡알을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고. 다소 못해 누님. 누님은 저 조그만 도트가 더 귀여운 것 같아.